자, 참 알려지지 않은 또 베트남 식당을 찾아서 그 17편 여기 왔거든요. 마켓츠 BBQ라고 써있잖아요. 그냥 구글 지도상에서 역시 또 찾아보고 여기가 제가 본 식당 중에서 평점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5.0 만점에 4.9. 그래서 지금 가격 보시면은 뭐 65,000동 뭐 30,000동 뭐 이렇게 나와있죠. 베트남 58번호인데 가격이 그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거에 한 두어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3천 얼마 하니까. 똠양꿍도 파네. 이거 태국 음식점인가? 자,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 이름이 마켓 BBQ라는 데고요. 네,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토일렛. 자, 메뉴 잠깐 보시면은, 네, 요렇게, 네. 오징어, 뭐, 닭다리, 볶음밥, 그 다음에, 망고주스 사진이랑 똑같이 나오면 진짜 진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도 파네요. 개구리 볶음. 네, 요거. 개구리 볶음. 그 다음에 스프링롤 튀긴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똠염 그걸 파는 거 보니까 태국 음식점인가? 근데 그거 외에는 태국 음식이 별로 보이지는 안 보여요. 아, 보이지는 안 보여가 뭐야? 보이지는 않아요. 야, 여기 적나라하게 개구리 사진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포크벨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는 돼지 뱃살? 그럼 삼겹살인가요? 네. 그리고 뭐 많이들 드시는, 네, 요런, 이거 뭐야? 모닝글로리, 그죠? 네. 요것도 있고, 돼지, 아, 포크넥, 아, 돼지 목살. 아, 스쿼트, 네. 오징어. 우리나라 오징어 비싼데. 네. 포크 브레스트. 가슴살, 뭐 이런 거 안 먹고. 근데 대충 다, 뭐 많이 보던 음식들이에요. 뭐 저는, 네. 네, 일단 한번, 네. 뭘 시키지? 뭐 밥 하나 시키고 반찬 하나 시키고 야채 하나 시켜야 되나? 네. 일단 한번 또 시켜보고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메뉴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네. 포크밸리 55,000동, 그러니까 2,250원 정도, 2,200원. 네,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또 환율이 좋으니까 요거 시켰는데, 이 집이 이제 이름이 어차피 마켓츠 바베큐잖아요. 시장의 BBQ. 그래서 시켰던 요리가 다 돼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렇게 나온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이야. 여기 옆에 저 화로 갖다 줬잖아요. 네, 저기다 이제 알아서 니네가 구워서 먹어라, 뭐 요런 느낌인가 봐요. 신기하네요. 네. 이제 희엔이 한번, 네, 구워보는데, 희엔 빨리 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 가지를 먼저 넣었어요. 베트남 삼겹살. 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옥토퍼스. 오케이. 옥토퍼스도 시켰는데, 이거 뭐예요? 문어인가요? 왜? 사이즈는 문어 사이즈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먹는 거야. 아, 이거 맥주 먹어야 되겠네. 근데, 네, 저는 술 먹으면 피똥 싸서 안 돼요. 자, 아무튼, 맛있겠다. 손님이, 네, 저희밖에 없어요. 자,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식당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게 뭐 물건을 파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거 사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지금 한 분이 또, 아, 오실 줄 알았는데, 아, 저분은 아니네. 아, 저분은 식당에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 분들인 줄 알았으면은, 그 좀 제가 영상 좀 찍어서, 아, 베트남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이런 사람들도 오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네. 아, 여기는 또 맥주회사 직원이, 네. 마스크 쓰고, 아유, 힘도 좋아. 저 큰 거 두 개를. 타이거 맥주회사 직원인가 봐요. 아,
수고했네. 무거운데.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 슬슬 익혀가면서 이거 먹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메뉴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야채. 네. 항상 시키는 거. 모닝글로리. 네, 며칠 전에 갔던 식당의 모닝글로리는 정말 환상이었는데요. 왜냐면 마늘 같은 것도 싹 튀겨가지고 막 향도 되게 좋게 해서 올려주고 양도 진짜 많은데 이 집은 약간 양은 좀 적네. 보시다시피 네, 삼겹살이 맞았어요. 코코벨리는 삼겹살이었어요. 자, 모닝글로리 한번 먹어보죠. 이게 뭐랄까 그냥 너무 맛있다는 아니고 그냥 거부감 없는 맛. 제가 워낙 며칠 전에 너무 맛있는 집을 가서 먹었나봐요. 아니 여기요. 고맙습니다. 여기 가라. 야채. 네. 똑같아 우리나라. 이렇게. 어. 고기를 이게 야채 고기를 싸가지고 네, 먹으면 된 거봐요. 이거 다 익었어요? 예,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맛있어요. 수프량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이고. 와, 고기는 맛있네. 모닝글로리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 또 돼지고기 이렇게 희연이 또 고소 올려줬어요.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진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레몬 소금인데요. 네, 요 레몬 소금에 삼겹살을 네, 요렇게 또 찍어서 먹으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왜 우리가 소금하고 참기름장은 많이 먹어보잖아. 근데 레몬이 들어가니까 더 고기가 상큼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게 이건데 간장하고 고추. 근데 베트남 고추 진짜 맵잖아요. 근데 고추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간장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서 간장에 고추 향만 배기 하는 거야. 이렇게요. 오케이. 그것도 희엔이 또 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늘을 또 시켜줬네요. 아유, 이 세심한 배려. I love you, 희엔. 자, 해산물 면도 나왔어요. 근데 이 집이 다 좋은데 양이 좀 적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적어요. 그냥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 나 많이 먹고 싶은데. 자, 아무튼 네, 또 역시 면도 맛있게 먹도록 하지요. 자, 다 먹었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까 전에 나왔던 돼지고기는 저 화로에다가 거 먹었을 때 돼지고기는 먹을만 했어요. 맛있다 이러고 먹었는데 모닝글로리는 조금 싱겁고 그 다음에 저 쭈꾸미인가요? 네, 쭈꾸미는 하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국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오징어 뭐 이런 비슷한 종류 다 잡아가니까 그냥 비싸서 네, 베트남에 이제 싸니까 쭈꾸미는 무조건 베트남 쭈꾸미죠. 그래서 한번 먹어봤고 쭈꾸미도 그냥 그랬어요 저는. 네. 그 다음에 면 시켜서 해산물 면 시켜서 먹었는데 그 노란색 라면 면발 있잖아요. 그건데 양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역시 먹기 전에 욕심을 부르면 안 되고 맛은 역시 또 면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뭐 토마토 넣어가지고 약간 살짝 퓨전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조용히 편안하게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구글 지도상에서 본 것처럼 5.0 만점에 4.9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끝. 그러니까